어서오세요, 봉다방입니다. 오늘의 음료는 더워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자몽에이드예요. 시원상큼한 자몽에이드 한 잔 준비해드릴게요. 자몽 같은 상큼함을 위해 피곤해 보이는 다크서클을 잡아줄게요. 붉은기가 많이 도는 컬러로 칙칙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었어요. 자몽에이드는 상큼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름지고 무거운 피부 표현보다는 가볍고 뽀송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묽은 타입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얇게 밀착되고 모공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답게 모공도 꼼꼼하게 메워지더라고요. 자몽에이드 메이크업이라고 자몽 같은 모공을 남겨둘 순 없잖아요. 이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가볍게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도 뭉치지도 않고 무너짐도 못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뷰 모공 파운데이션은 더욱더 화사한 혈색을 위해 노란기를 조금 덜어낸 컬러로 리뉴얼 되었더라고요. 펜타곤 스펀지와 함께 바르면 더 뽀송뽀송하고 산뜻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파우더로 가루 타입의 제품이 올라갈 부분들만 가볍게 유분을 걷어내 주었어요. 아트바이로댕의 밝은 두 컬러로 턱 쉐이딩을 해주었는데요.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을 내기 위해 광대 부분을 열심히 없애주었습니다. 코 쉐이딩은 제일 밝은 컬러로 가볍게만 넣어주었어요. 매트한 자몽 컬러를 입술 안쪽 중심으로 엄마 아빠 해서 퍼뜨리고 면봉으로 더 깔끔하게 그라데이션 해주었어요. 비슷한 컬러의 립글로즈로 윤기를 더해줘 탱글탱글한 자몽립을 완성했습니다. 머리가 또 그새 밝아져서 그에 맞춰서 눈썹을 그려줬어요. 산이 없는 일자 눈썹으로 그려줄게요. 밝은 컬러로 눈썹을 그렸으니 브라우 카라도 까먹지 않고 해줘야겠죠? 눈에 자몽자몽한 섀도우를 올려줄 거라 더 선명한 발색을 위해 아이 프라이머도 발라주었어요. 연한 살구빛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로 발라주었습니다. 자몽 그 자체인 코랄 스케치를 눈 뒤쪽 2분의 1 부분을 중심으로 컬러를 입혀주었습니다. 눈 앞쪽에 컬러가 많이 들어가면 눈이 부어 보이기 쉽기 때문에 뒤쪽을 중심으로 해줬어요. 금펄이 너무나도 예쁜 소셜라이트를 손으로 발라주었어요. 금펄이지만 펄 입자가 커서 더워 보이지 않아요. 진하지 않은 음영 섀도우로 눈꼬리 쪽에 가볍게 음영을 넣어 눈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붉은 브라운 라이너로 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요. 눈 길이가 살짝 연장되듯이 톡 그려준 다음에 뒤에 달려있는 실리콘 부분으로 눈꼬리 끝을 날렵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파워 뷰러도 해주시고요. 눈이 커 보이기 위해선 속눈썹이 열일해주어야겠죠? 마스카라 픽서로 열심히 속눈썹 기초를 다져줍니다. 오랜만에 꺼낸 키스미로 열심히 빗어준 다음 약한 곳은 세워서 건드려줍니다. 눈이 빠밤 커졌죠? 언더 속눈썹까지 발굴해서 눈이 더 커 보이도록 해줄게요. 눈동자 바로 밑부분에 글리터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언더 속눈썹에 프라이머가 닿으면 지저분해지니까 조심해서 발라주세요. 다음 펄 피그먼트를 얹어주는데요. 앞에 나왔던 글리터 프라이머랑 이 피그먼트랑 같이 바르면 날림도 하나도 없고 영롱영롱하니 정말 예뻐요. 요즘 이 피그먼트 없이는 화장을 못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볼에도 자몽자몽함을 얹어줄게요. 코랄 스키즈를 볼을 가로지르듯 발라주었어요. 주문하신 자몽에이드 한 잔 나왔습니다. 뽀송뽀송 가벼운 피부 표현과 눈, 볼, 입 모두 자몽자몽한 해봉이의 자몽에이드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오늘 자몽에이드 한잔 하시면서 자몽에이드 메이크업도 도전해보세요. 그럼 다음 메뉴로 돌아올게요. 안녕!